여기까지 있는데요. 여기까지? 예. 세월아 가지 마라. 어쩔 거나까지 했는 것 같아요.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여기까지 있는. 세월아 가지 마. 거기부터 배워야지. 늘어진. 늘어진 개 늘어진 개수나무 시작 늘어진 개 개가 여덟 번째 박에서 들어가야 돼요. 늘어진 개수나무 그리고 수나무가 수가 열 번째 박에서 나와야죠. 늘어진 개수나무 시작. 늘어진 개수 이렇게 되네. 늘어진 개수나무 시작 늘어진 늘어진 시작 개수나무 늘어진 갖고 여섯 번에서 마무리를 해줘야 한 박 쉬고 개수나무가 나와 이렇게 늘어진 개수나무 시달 수나무 다시 시작 개수나무 다시 시작 늘어진 개 그러니까 우리 저기 뭐야 성남님이 이제 어떤 저기 뭐야 그 틀에 너무 빠져서 그러는데 그 틀에 익숙해 저도 이 틀은 파격은 언제나 있어 7,8박에서 꼭 시작하는 게 아니거든 이게 이제 그 개념이 지금 어떻게 해서 그게 형성이 되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이게 반박자가 여기까지 반장단이 끝나면 또 다른 어구에서 이 7,8박에서 되게 시작을 한다고 이렇게 그 7,7번째 박에서 그러니까 그게 딱 틀이 그 프레임이 몸에 딱 밴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틀에 틀을 딱 해서 어떤 틀이 익숙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 틀은 굉장히 도움이 돼 왜냐면 거의가 그 틀에 맞아 그러나 모든 노래가 다 그 틀에 맞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노래들은 파격이 있어 그럼 일곱 번째 시작하지 않고 한 박을 보내고 여덟 번째 시작을 해 왜냐면 너무 판에 박혀서 재미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걸 한 박을 보내고 그러면 엇박으로 하면서 더 리듬, 뭔가 음악적인 다른 변화를 추구하는 거야. 그러면 더 음악적으로 보여. 늘 판에 박힌 걸 하다가 판에 박힌 것에서 한 박자만 엇박으로 그런 걸 보내도 그게 리듬의 변화가 생기면서 음악적으로 들린단 말이야. 그게 변화. 변화니까 그거는 곧 새롭고 음악적으로 더 들리는 거야. 뭔가 더 발전된 양상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그게 프레임이 익숙해지는 건 좋은데 그거를 파격이 상당히 또 파격을 요하는 곡도 많으니까 여기에서는 그거를 여덟 번째 박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이게 늘어진 개가 아니라 늘어진 개수나무 해갖고 리듬을 흔들었어 거기서 한번. 응? 한 박을 보내고 흔들어서 착 그렇게 간 거야. 그러면 뭔가 더 음악적이고 뭔가 더 뭐라고 그럴까? 서스펜스? 스릴 같은 게 느껴지는 거야. 왜냐면 이제까지 하던 판에 박힌 거를 쭉 루틴하게 그러니까 프레임이 딱 익숙해져 있다가 그걸 한 번만 흔들어서 딱 가도 거기서 딱 뭔가 긴장감이 생기면서 뭔가 위기 뭔가 이렇게 서스펜스를 느껴요 그러면 더 이게 음악적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효과를 노린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익숙해져야 돼 그 프레임에 익숙해져도
항상 파격은 있다. 애위는 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여덟 번째 박에서 그걸 시작을 해야 돼요. 개수나무를 부러진 개수나무 시작. 부러진 개수나무 끝끝들이기다가 시작. 대랑 여봐 여봐 그 끝들에다가 해놓고 대롱을 일곱 번째에서 시작하잖아. 대랑 배달아 놓고 요게 이게 정석이라. 근데 아까 그거는 정석이 아니야. 파격이야. 가 끝끝들이다가 시작. 끝끝들이다가 다가 이런 식임새가 있어. 끝끝들이다가 시작. 끝끝들이다가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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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다가 그것도 다가가 아니라 다가 그러면서 한 박자를 한 박자를 나누어서 다 가로 나눈 거야. 그러고 아 뒤에 그 식임새를 붙여서 그러니까 가가 한 박자 반이고 다가 반 박자인 거야. 다 가가 아니라 다가 시작. 다가 그렇지. 다가 시작. 다가 가가 빨리 붙어야 돼. 다가 시작. 다가 다가 시작. 다가 자 나하고 북도 같이 치면서 해야 돼. 이래야 익숙해져. 다가 다가 시작. 다가 다가 가가 먼저 붙어야 돼. 가가 여기서 붙는 게 아니라 다가 아에 붙어. 다가 시작.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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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야.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음악적인 거야. 다가 요렇게 붙여버리면 그건 음악이 아니야. 그건 너무 초등학교 1학년 다람쥐야가 되는 거야. 응? 다람쥐야 다람쥐야 여기도 여기도 다람쥐야도 다람쥐야 하면 뒤에 것 다람쥐야 다람쥐야 고개나 제주나 한번 넘으렴 팔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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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거기에 있잖아. 그 박자마다 가는 게 아니지. 다람쥐야 다람쥐야 이지. 다람쥐야가 아니라 다람쥐야도 아니고 다람쥐야 이렇게 되잖아. 그런 식으로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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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 거라는 이야기지. 끝끝들이다가 시작. 끝끝들이다가 대랑 매달아 놓고 대랑 여기 7번째 막 내내 우리가 익숙해 있는 프레임이야. 대랑 시작. 대랑 배달아 놓고 다시 대랑 배달아 놓고 그러지. 두러진 개수나무 시작. 두러진 개수나무 다시다. 두러진 개수나무 다시시다. 두러진 개수나무 그러니까 북은 북대로 가고 소리는 소리대로 가야지. 따라가지 말라고. 다시 두러진
아니 거기서 한 박 더 치지 마. 왜 그걸 이거 또 쳐? 두 박 쳤으면 일로 가야 돼. 왼쪽으로 박자가 시작. 로진 개수나무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제 알겠죠? 그 느낌? 다시 시작. 로진 개수나무 끝끝투리 다 가시다. 끝끝투리 다 가 대랑 매달아 놓고 대랑 시작. 대랑 매달아 놓고 그러죠? 이 중물이 이 한 방에 한자 가는 거 아닌 거 알죠? 한 방에 말 한자 아니야. 한 방에 말 한자에 다섯 박도 갈 수 있고 네 박도 갈 수 있고 반 박도 갈 수 있고 4분의 1 박도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체계를 노래 따로 북 따로로 가야 된다고. 어. 이 북은 계속 둥둥둥둥 하면서 가. 한 박자씩 레귤러하게 가. 소리는 그렇지 않아. 그거의 소리는 안 그래. 한 박에 한 자씩 안 간다고. 안 가고 한 박에 두 자도 넣을 수 있고 한 박에 네 자도 넣을 수 있고 한 자에 다섯 박도 갈 수 있고 세 박도 갈 수 있고 한 박자 반도 갈 수 있고 반 박자도 갈 수 있으니까 그거에 하나씩 이렇게 말하고 이거 맞추면 안 돼. 뭐는지 알죠? 북은 북대로 레귤라하게 따로 소리는 소리대로 따로 그렇게 가야 돼요. 다시 도진 개수나무 꽃들이 다가 대랑 매달아 놓고 꼭 두식 허는 놈과 여기서 봐. 꼭 두식 허는 놈과 자 어떻게 됐어? 반박자씩 같이 전부 말이 여덟 자인데 글자는 여덟 자인데 장단은 네 장단밖에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반박씩 한 거지. 꼭 두식 허는 놈과 시작. 꼭 두식 허는 놈과 해놓고는 쉬어버려. 두 박자를 그렇게 그냥 음악이라는 것이 그릇이 음악인 것이야. 이렇게 한 박자 그렇게 하면은 천하면서 재미없어서 한정간에 하나씩 가는 뭔 모양. 그러면 재미없어 보라. 무슨 종묘절약 뭔 모양 그렇게 가면 재미. 그건 다 졸고 그것은 전부 다 훈령을 위로하기 위한 음악이지. 훈령을 위로하기. 훈령을 그렇지. 잠재우는 잠자는 훈령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야. 그 종묘절약 하나씩 가는 거야. 우리는 그렇지 않아. 살아있는 사람의 살아있는 음악이었어. 역동치는 막 휘달아치는 막 정말 감정이 휘달아치는 막 그런 다이내믹한 인간이야. 그런 거에 맞추려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면 못 가. 심심해서 죽어.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어. 꼭 두식 허는 놈과 그래 재밌는 거야. 시작. 꼭 두식 허는 놈과 부모 불효 허는 놈과 시작. 부모 불효 허는 놈과 형제 화목 못하는 놈 시작. 형제 화목 못하는 놈 차례로 잡아다가 차례로 잡아다가 저 세상으로 시작.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내버리고 먼저 보내버리고 아버지 번님 대들 아버지 번님 대들 서로 모아 앉아서 서로 모아 앉아서 한잔 더 먹소 시작. 한잔 더 먹소 그만 먹게 허면서 그만 먹게 하면서 거들렁거리고 놀아보세. 거들렁거리고 놀아보세. 거들렁거리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노래가 우조가 되지. 그러면 아까 그렇게 하면 개면조가 돼버려.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시다.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 거드렁거리고 이렇게 하면 개면조던 게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시다.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 거기서 음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구조가 딱 되는 거예요. 개명기를 차용해서 썼단 말이에요. 슬프잖아요. 아까 그 앞에 저 세상을 먼저 그 앞에랑에 나머지 부모님 내들 이렇게 개명기를 차용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노래가 개명조가 아니지만은 어떤 슬픈 가사가 나오거나 그럴 때 그 정서를 선법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개면 선법을 빌려오는 거예요. 차용을 해서 쓰죠. 쓰면 그 다음엔 이 원래 조인 우조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돌려주려면 거기에서 딱 음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머지 부모님 내돌 서로 여기도 다 개면 뭐 앉아서 앉아간 토목소 그만 먹게 허면서 여기서 잡으면서 허면서 여기서부터 잡아 분위기를 잡아야 돼. 허면서 우주로 가기 위해서 허드렁거리고 돌아보세요. 딱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조가 돌아와요. 그래야지 원래 그게 돌아오거든요. 이게 마냥 슬프게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이 노래는 아 우리가 이렇게 살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지만은 그런 데서는 그랬어. 우리가 가끔 이야기를 하다가도 분위기가 자기 감정에 빠져 슬퍼지면 뭐시 어쩌어 그랬는데 근데 말이야 누가 그랬대는 거야. 누가 죽었대. 어머 어떡하니 너무 안 됐지 이렇게 말을 해줘. 이제 말로 그랬지 근데 뭐 어떻게 하다가 야 그래도 우리 말이야 거기 그랬지. 야 그런데 우리 남아있는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은 날들은 우리는 더 우리가 저거 씩씩하게 우리가 막 그쵸 재미나게 살아야 되지 않냐. 이게 우차나 그렇게 하니까 사람 그렇게 가는 거 한 방에 훅 가잖아. 너무 슬프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야야 우리들 막 같이 막 여행도 가고 우리 재밌게 하면서 우리 재밌게 살아야 해. 이렇게 하면 그럼 우리는 다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야 누가 뭐라고 갑자기 자다가 이렇게 죽었대. 어떡하니 너무 슬프지. 그래 그 집 애들 어떡하니 마누라랑. 이렇게 갔어. 그때는 평소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안 슬픈 이야기를 그냥 덤덤하게 했어. 해다가 갑자기 그런 화제가 바뀌었어. 그러면 그거 슬프잖아. 그때는 우리 음도 변하고 다 변해. 그 분위기가. 그런데 말이야 갑자기 누구냐. 아 그 있지 누가 그랬대. 근데 그 과부 아 그 부인 말이야 청상이잖아. 어떡하니 안 됐지 이거야. 어? 그렇게 해놓고 야 사람 사는 거 별거냐? 이제 우리 사는 동안 야야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말이야 가고 싶은 것도 가고 우리 그렇게 살아 재미있게. 야 우리 그러자야. 야 우리 어디 갈까? 이런 식이야.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그런 어법인 거야. 노래도 마찬가지야. 뭐 이렇게 하나씩씩 가고 뭐 처음부터 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야. 내용이 그렇게 되면 또 그건 그것대로 그렇게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야. 분위기가. 그 앞에 이산저산은 우조네요. 전체가 씩씩 거기 가다가 전체가. 또 어떻게 내용에 따라서는 또 개미끼를 슬쩍 갔다가 또 이렇게 오는 거야. 참 어쩌면 저렇게 말을 잘 알아듣고 머리가 비상해. 저렇게 비가니까 비상하니까 그런다니까. 아, 하여튼 우리 내가 볼 때는 우리 와요반에 머리 좋은 분들이 많네. 아, 저기 제 핸드폰으로 해주세요. 조금만 참자. 요는 마저 한 다음에 우리가 노래를 마저 끝내 부르고 이제 다른 것을 배워야지 한계를. 우리가 그 동안에 또 뭐 배웠죠? 성남님 요거 말고? 솔님이 잘 배웠죠. 저기 배웠죠. 아깝다 흥타령. 아깝다. 그는 배웠어? 네. 아깝다 내 청춘 언제 다시. 올 거라 철 따라 본문 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 이제 이거 하고 이놈 하고 해야지. 봄 좀 그만 갔으면 좋겠네. 봄은 가기 위해서 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 아, 이제 가기 위해서 좀, 아, 여름이 너무 더워. 그러지. 그렇게 봄은 짧고에 애달프고 애석하고 그런 거야. 여름이 더워서 봄 가지 말고. 그래. 응탈이 형이 어딨노? 이놈 배워놓고 얼른 배워야 되기 때문에 찾아놔야 돼, 응탈이 형. 맨 뒤고. 아깝다 내 청춘. 여기 지난번에 어청 본청 막 그런 거 불렀어. 아 어청 본청. 어청 본청도. 또 콩새 모양 또 저렇게 다 갈아갖고 또 그 말을 한다. 아 내가 볼 때. 우리 승담님은 젊었을 어렸을 때 아기 때 콩새였어. 분명히 콩새였지 않고서야 저렇게 저럴 수가 없어. 진짜 그런데 우리 언니가 나 혼낼 때 네. 맨날 콩새라고 올렸어. 그렇지 콩새였을 때 내가 아니 난 안 봐도 안 봐도 비디오요. 진짜 진짜 생각이 나. 막 콩새라고 그랬어? 네 그런 니가 아, 얄미울 때. 네 저 콩새가 그냥 그런다고. 네. 그래서 끝이야. 안만 봐도 콩새라. 안 봐도 콩새야. 찾아놓고 이제 사찰가를 마무리를 하고 이? 그놈을 가였어. 재미난 놈을 얼라면 천년만년 찾아야 되고 아주 지금 징기징기돼. 눈이 왜 이러나. 여기 있구만. 아깝다니까. 그래야 또 내가 또 분석을 또 해주고 그러지. 눈도 안 보이고. 안경은 어디다가 두셨습니까? 아, 안경 있지. 어, 여기 있구나. 안경 있어. 안경 쓰면은 스타일 구기니까 안 쓰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내가. 또 내가 또. 스타일. 아, 왜요? 이쁘신데요. 스타일 때문에. 네. 스타일, 여자는 스타일 폼생폼사 아닙니까? 같이 시작. 두러진 개순나무 끝들이다가 대랑 매달아 놓고 꼭 두시고는 농과 부모부려 어느 농과 화목 못하는 놈 차례로 잡으다가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본님 대들 서로 모아 앉아서 앉아 그만 먹게 하면서 허드렁거리고 놀아보세. 그거 다시 해야 돼. 왜? 내가 틀렸어. 늘어진. 늘어진? 처음부터 이제 거기까지 이제 붙여서 할 것인게. 이산저산. 예. 이산저산 시작. 이산저산 꽃. 지피니 하나 둘 셋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슬슬 허더라다도 어제 성춘일러니구나 백발한심 보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보물 안경 둘 쓸 때가 있느냐
녹음방 조승화시라 옛부터 일로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상풍 요란해도 제절개를 꿈피해지 간든 왕국 달풍도 등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당모간 전찬 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온 세계가 보면은 월백 설백 전직에 백원지 부두가 백발이 퍼시로구나 무정 세월은 더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아니야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어와 세상 본님 내도 인생이 모두다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은 단 40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풍왕산 저득하기로구나 사후에 연반 진수는 사로 생겨내 일배주만도 못하느니라 세워라 세워라 세월아 가가지 말어라 아까운 청춘 그거리다 늙는다 세월아 하지 마라 간호원 세월을 어쩔 거나 늘어진 개수나무 부모 부려 어는 놈과 형제 화목 못하는 놈 차례로 잡으다가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먼님 배돌 서로 모아 앉아서 앉아 그만 먹게 하면서 허둔